필성은 아마추어 작곡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이제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가 요즘 들어서 이제 되게 관심을 갖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인식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되게 좋은 직업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이제 작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막막한 처음에 뭐 어디 뭐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좀 더 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작곡가라는 길이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뭐 다른 직업들도 다 힘들겠지만 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후배들한테 이제 이 작곡이라는 거는 어쨌든 예술적인 범주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활동을 많이 하는 작곡가들이 몇 명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그 외의 작가들은 되게 힘들게 생활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고, 뭐 저도 그래 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제 후배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어차피 음악을 시작을 했으면은, 사실 음악을 시작을 한 친구들이 좌절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이제 뭐 인간문화재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장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뭔가를 연구를 하고 해서 장인이 되신 것처럼 작곡가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해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뭐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사실 조급한 마음에 이제 다른 뭐 직업처럼 뭐 이렇게 몇 년 안에 뭐 승진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막하고 그런 길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이 되면은 어떤 작곡가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나먼 길을 힘들겠지만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인이 되듯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아의 웁스라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곡가로 활동을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 일도 많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작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되게 깜깜한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막막하고. 근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매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환한 빛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가요계에 훌륭한 작곡가가 어느 순간 되셔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큐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임상혁이었고요. 감사합니다.